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스위스 작가인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 횡단한 열차입니다. 책도 그렇고 또 나중에 나온 영화도 평이 매우 좋은 작품이죠. 하지만 책과 영화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다르다기보다는 영화가 더 함축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영화는 어떻게 다른지 영화 속 멋진 장면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스칼 메르시어는 필명이고요. 본명은 페터 비엘이라고 합니다. 1944년생이고요. 작품 속 주인공인 그레고리우스처럼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고전문헌학, 철학, 인도학, 영어학 등을 전공했고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언어철학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책은 2004년에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2007년에 소개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스위스 베른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7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요. 처음 읽을 때 스토리는 어렵지 않은데, 특히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흔적을 찾아 나서는 포르투갈의 의사이자 작가인 프라드가 쓴 글이 어려워서 나중에 꼭 다시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역시 포르투갈 작가인 페소아의 불안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페소아도 읽고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책 중간에 가끔씩 페소아가 인용되는데, 프라드의 글과 페소아의 글이 꽤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7년 사이에 페소아도 열심히 봤고, 또 영화도 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책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건 몹시 드문 일인데요. 고전화된다고 하죠.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훌쩍 떠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막상 떠났을 때 새로운 곳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적응해야 할 텐데 과연 그곳에서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소설은 그런 경험을 대신해 볼수 있는 좋은 도구일 텐데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체험하는 것들이 사실적이면서도 그가 꿈꿨던 판타지와 잘 어우러진다면 좋은 작품이라 할수 있겠죠. 아마도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문득 떠남과 판타지 가득한 낯선 세계, 그리고 낯선 공간과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되는 주인공의 여정이 거의 완벽하게 표현된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스위스 베른의 고등학교 고전문헌학 교사입니다. 50대 후반이고 한평생을 라틴어, 그리스어, 헤브라이어 같은 오래된 언어를 공부하는 데 바친 인물이에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사람답게 수업에서 실수를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런 그에게 학생들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우주나 하늘을 뜻하는 문두스라는 별명을, 다른 교사들은 파피루스라는 질투 섞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사랑하는 오래된 언어에 비해 화려하고 살아있는 언어인 스페인어를 전공한 부인과는 이혼한 상태이고요. 그런 그의 일상은 영화에서 혼자 체스를 두는 장면으로 잘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시계처럼 살아온 그가 어느 비 오는 아침 출근길 다리 위에서 낯선 포르투갈 여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그레고리우스가 30년 전 사망한 포르투갈의 의사이자 작가인 아마데우 프라두라는 사람의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만나면서 갑작스러운 5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프라두의 문장을 하나씩 해석하며 그의 삶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가 베른을 떠날 때 교장 선생님에게 쓴 편지에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문장을 인용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내 영혼아, 죄를 범하라.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고 폭력을 가하라. 그러나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중에 너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 단한 번뿐이므로, 네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너는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행복할 때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듯 취급했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야간 열차에 무작정 몸을 싣고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레고리우스의 마음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리스본에 도착한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두의 삶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르투갈 귀족 출신인 아마데우 프라두는 1920년에 태어나 1973년에 53세의 나이로 사망한 의사이자 작가였습니다. 1973년은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바로 전해이기도 한데요. 일명 리스본의 봄으로 불리는 카네이션 혁명은 30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한 살라자르 정권에 반대한 좌파 장교들이 주축이 된 무혈 혁명으로 시민들이 혁명군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해서 카네이션 혁명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프라두의 삶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 독재 정권이 군림하던 리스본을 배경으로 하겠죠. 프라두의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판사였는데요. 독재 정권 하에서 대법원 판사라는 직업은 아들에게 그리 존경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겠죠. 더구나 이 아버지는 척추 경직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없었는데 대법원 판사라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항상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 굴욕적인 운명이라면 꽤 아이러니하죠. 그런 아버지의 바람으로 프라두는 의사가 되는데요. 포르투갈어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커다란 열정에 불타는 그였지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찾아온 사람의 목숨을 구한 후 그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부상자가 바로 리스본의 인간백정이라 불리던 악명높은 비밀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평소 그를 아끼던 마을 주민들의 모욕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라두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단체에 몸담기로 결심하죠. 책은 그레고리우스가 프라두의 여동생과 친구, 저항운동을 함께했던 사람들, 학창시절의 스승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프라두의 삶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프라두의 삶이 하나씩 복원되면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레고리우스와 프라두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이미 소멸한 언어를 연구하는 데 바쳐온 그레고리우스의 삶에 비해 프라두의 삶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정열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삶이 담담한 희극이라면 프라두의 그것은 생동감 넘치는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작품을 보는 동안 그레고리우스와 프라두의 삶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삶의 좌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책이나 영화를 보면 심상치 않은 메타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안경과 담배 그리고 기차입니다. 그것에 유의해 보면 작품이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먼저 안경의 경우 본래 그레고리우스는 두껍고 무거운 뿔테 안경을 쓰다가 작은 사고로 리스본에서 매우 가볍고 선명한 안경으로 바꾸게 되는데 시력 검사하면서 안과의사가 이제 잘 보이나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냐는 의미겠죠. 그리고 담배는 비흡연자인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금기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책에는 없지만 영화 속에서 과거 저항운동을 했던 주앙 에사라는 사람에게 몰래 담배를 건네주다가 조카에게 들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는 폐암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레고리우스가 조카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라고 말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차를 좋아했던 프라두의 글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문장이 매우 길어서 건너뛰어가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기차에서처럼 내 안에 사는 나. 내가 원해서 탄 기차가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직 목적지조차 모른다. 기차가 멋지 않기를 바랐다. 영원히 멈추어버리지 말기를.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나는 코인브라의 딱딱한 강의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기차에서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기차의 궤도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속도도 정할 수 없다는 것, 기차가 보이지도 않고 누가 기차를 운전하는지, 기관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그가 신호를 제대로 읽는지, 전철이 잘못되어 있으면 알아채는지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칸을 바꾸지 못한다. 기차가 부드럽게 철로를 달린다. 마지막 칸은 아직 터널에 있는데, 처음 칸이 또 다른 터널로 들어간다. 어쩌면 기차는 계속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차 안에는 시간표가 놓여있다. 난 우리가 어디에서 정차하는지 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종이는 텅 비어있다. 정차한 역에는 이정표가 없다. 내 칸에 가끔 손님이 오기도 한다. 문이 닫히고 잠겨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방문객은 있다. 거의 언제나 나에게 맞지 않는 시간에 손님이 온다. 대부분 현재라는 시간의 손님들이지만
과거에서 온 손님들도 많다. 이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오가며 나를 방해한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잊혀질 운명이다. 그저 기차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 몇몇 방문객은 소리 없이 사라지지만 끈끈하고 냄새나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 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면 이 칸의 모든 것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 여행은 길다. 이 여행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다.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소중한 날들이다. 다른 날에는 기차가 영원히 멈추어 설 마지막 터널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책 끝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리스본행 야간열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밤기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무작정 떠나는 여행과 같다는 의미겠죠. 책과 영화를 비교하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도 매우 좋았고요. 원작의 메시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스토리를 간결하게 뽑아낸 것도 좋았고, 그리고 엔딩 장면은 영화가 훨씬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작품의 특성상 프라드의 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시 영화의 속도감은 너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